충 돼지 나 돼지 요리 돼지 흑돼지 먹으러 가볼까요? 뿅! 돼지 부심 뿜뿜 자 선생의 이번 주 피 돼지고기 그냥 돼지고기 아니죠 제주 흑돼지로 만든 무한 매력 음식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소리로 먼저 설레게 하는 음식들 어서 와. 불만 나겠는데요?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예! 맛있습니다. 흑돼지 편 흑돼지 바베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딱 보시면 지금 라면이 있고요. 흑돼지 가지 덮밥 그리고 미국식 전통 바베큐. 지금 여기가 앞에 놓여진 게 제주 흑돼지를 이용한 세트 메뉴예요. 풀세트예요. 풀세트. 간단하게 흑돼지 라면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 놓치지 않고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 특제 소스 넣은 육수에 면발 꼬들하게 살려 완성. 숙련된 이 삼겹살의 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향도 살짝 나고요.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좌선생. 이 라면 먹으면 다른 집 가서 라면 못 먹을걸. 흑돼지 라면에 대한 사장님의 프라이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야 맛있어 보인다. 숙주하고 같이 먹는 게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된장향이 살짝 나는 게 뭔가 일본식 미소라면과 제주도의 고기국수의 만남 뭐 그런 느낌? 훈연된 고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이 풍미를 굉장히 더해줘요. 와 이게 지금 밥을 말고 싶은 그런 맛. 밥을 딱 말아가지고 김치 딱 올려가지고 그냥 수저도 이렇게 딱 떼가지고 그냥 막 먹고 싶은 그런 맛. 밥 없나? 찬밥 딱 있었으면 좋겠다. 밥을 이렇게 고슬고슬고슬해야 이게 국물을 싹 머금거든요. 밥이 이렇게 싹 이렇게 김치 딱 이렇게. 이거! 이곳의 메인 메뉴 등장! 통삼겹을 두툼하게 썰어 채소 위에 올려주고 토치오 불맛 극대화! 이것이 바로 미국식 정통 바베큐와 제주의 식재료가 만난 흑돼지 통삼겹 바베큐입니다! 보쌈, 뭐 수육, 뭐 그런 뭐 기름이 짜글짜글한 뭐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겠지만 기름이 쭉 빠지면서도 요렇게 뭐 지방층과 이게 살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그리고 이게 껍데기도 나오죠? 이렇게 바삭바삭한 요 느낌 그리고 이 색감 보여요. 색감으로 먹는 게 바베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스도 이런 돈가스 소스라든지 한라봉을 이용한 한라봉 소스도 직접 만들었다는 거. 말을 안 하고 먹기만 하시네. 파인애플과 채소는 소화를 촉진시켜서 각종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를 섭취해서 소화를 촉진시켜 고기를 많이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고로 채소는 고기를 많이 먹게 하는 거다. 흑돼지 요리 3종 세트의 피날레 흑돼지 가지 덮밥입니다. 가지와 양파, 파프리카 등 채소로 식감 살리고 특제 간장 소스로 감칠맛도 잡았습니다. 흑돼지를 올려서 여기 우리 사장님만의 특제 간장 소스를 이용한 저게 수저인가요? 국자인가요? 밥주걱 밥주걱 제가 들고 다니는 개인 수저. 얼굴이 작아 보여요 국자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지 덮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수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 하나 그냥 만들어도 아이들 그냥 밥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아빠들 그냥 출근할 때도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뚝딱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흑돼지 3종 세트. 베리 굿. 와. 정통 미국식 바베큐와 제주 식재료의 만남. 이래 위소 위도비 쿠텐터. 여러분 제주도에 학생이 있어요. 리가라. 오늘의 두 번째 피, 제주 흑돼지를 활용한 독일식 음식들이 기다리는데요.
이 학센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게 알려진 게 있는데 맥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굽기도 하고 마지막에 훈연을 한대요. 예전에는 이게 학센을 많이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제주도 흑돼지를 이용해서 밀고 있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축제나 비어하우스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독일식 족발 요리 학센인데요. 거친 바삭, 속은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입니다. 오! 와우! 역시 족발은 뭔가 이 돼지한마리를 이 콩으로 콩돼지 바베큐 하듯이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썰어 먹는 느낌이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바베큐 한 듯한 느낌.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전문가처럼 자르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안에다가 부탁하면 안에서 주방에서 다 썰어준답니다. 우리가 흔히 먹었던 족발과는 굉장히 달라요. 일반 족발 같은 경우는 뭔가 수육을 삶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쫄깃쫄깃한 햄 같은 느낌.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훈연 향이 굉장히 납니다. 이 학센은 껍데기가 생명이야. 요. 껍데기가 와우 탱글탱글탱글탱글. 요거는 약간 매콤한 소스에 이렇게 탁 찍어서 족발은 껍데기야. 족발은 콜라겐이지. 학센의 야성에 도전하는 야심작 바로 흑돼지 커리부어스트와 흑돼지 로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씹힐 정도로 돼지고기를 썰어 놓으셨어요. 아 그리고 매운 기운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핫합니다. 내 스타일. 안 짜져졌다. 안 짜져져. 불맛이 잘 나는 그런 소시지. 근데 그 위에 미트볼 소스에 카레 향이 싹 도니 굉장히 맛이 좋은 소시지입니다. 뭔가 그 외국 소시지를 먹으면 굉장히 아 짜다. 아 강하다. 아 야 역시 외국 소시지.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먹었는데도 심심하니 좀 구수하니 너무 좋은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오늘은 다이어트 잠시 내려놓으세요. 돼지고기의 변신은 무한하다. 제주 흑돼지는 사랑입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에 정성을 담아 맛있게 탄생하는 개성 만점 흑돼지 음식들. 여러분의 선택은